빨리 숨쉬겠어. 뭐 네. 입으세요. 뭐 한번 안아주시면 어, 따뜻할 것 같아요. 어머. 아, 주세호 씨 때문에 따뜻했어요. 아, 이런 식이군요. 예. 춥게 입고. 그런데 그때 팬들과 기자님들의 시선을 끈 스타가 있었으니 바로 류승룡 씨입니다. 장미꽃을 두 송이를 먼저 선물하더니 귀마개도 던져주고요. 목도리도 선물했습니다. 목에 걸었던 장갑도 투척! 이야. 레드카펫 시상식당에서 이렇게 많은 걸 선물하는 차례는 처음이고요. 올해 레드카펫을 걸은 것도 처음 네. 이례적인 거예요. 추운데 고생들 하시네. 저도 좀 주세요. 많이 추워요. 전화를 일부러 안 씻었다는 얘기가. 추운데 더운데 아직도요. 추억을 저기 곧이어 시상식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유독 화제가 된 말들이 많았습니다. 신인 나무상 시상에 나선 이정재, 정우성 씨. 아주 유쾌한 진행을 보였는데요. 오늘 정말 아름답게 입고 오신 여배우분들도 참 많으신데 참 둘이서. 상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제가. 한숨을. 네. 그거 다 넘기면 안 돼요. 앞으로 앞에 할 말 해야 돼요. 한바탕 웃음을 선사한 시상자도 있었습니다. 저희 셋 시상의 컨셉이 청룡영화상의 그 비주얼 담당이라고 여기 써있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정우성 선배님하고 이정재 선배님이 나오셨는데 그 저희가 그 뭘로 비주얼인가요? 이게? 네, 저희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려서 네. 그거 하나 딱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날 특별한 소감을 전한 아역스타들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는 너무 없어. 시사회 때 무대 인사만 하고 영화는 못 보니까 연기 모니터 할 수가 없잖아. 맞아. 관성에서 이정재 삼촌이 그렇게 멋있다던데 그걸 보려면 7년이나 기다려야 하잖아. 류승룡 씨의 존재감은 시상 직장 안에서도 빛이 났는데요. 정우성 씨, 이정재 씨. 과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을 받아서 이 우정에 금이 갈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받아서 우정이 더욱더 돈독해질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이정재 씨. 나무조연상은 이정재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격하게 포옹을 해주는 정우성 씨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야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우조연상은 남이란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요. 이날 나무주연상은 영화 신세계의 황정민 씨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신세계 한효주 여우주연상 수상은 영화 감시자들의 한효주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스타들을 만나봤는데요. 수상 약간 아쉽게 불발하셨는데 그래도 아니 저는 뭐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 좀 무장의 영광이고요. 네네 진짜 재밌게. 뉴스에 봤어요. 정민 형이 또 나무주연상 받으셔가지고 네, 너무 기분 좋네요. 프로다. 나무주연상 수상한 황정민 씨를 다시 만나봤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좀 이렇게 멋지게 수상 소감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어버버버 해가지고 멍청한 나무 같아요. 늘 얼굴이 좀 빨개서 상기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 여기 계신 분들 양쪽 고마워요. 예. 네. 들들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좋은 상을 타네요. 네. 꼭 빛 갖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관객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답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인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 축제 청룡 영화상 시상식. 수상의 영광을 아는 스타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SBS 프로그램 최고의 명장면 TV 1분 킹. 그만해주시죠. 불쾌하거든요. 돌아온 돌 직후의 신. 이런 식으로. 예능의 신이 보여주는 초능력. 그래요. 그리고 처음 고백하는 진심까지. TV 1분 킹 지금 시작합니다. 2013 초능력 야구의 승자는? 초능력 야구에 쓸 초능력 머니를 얻기 위해 만보기 댄스를 추는 런닝맨들. 수지 씨는 이미 무아지경. 댄스 동아리 회장 유혁 씨로 댄스 엔진 가동시킵니다. 난리 났어요. 걷잡을 수 없어지는 유혁의 흥.
다음 팀은 지효, 종국, 하씨.